입에 넣는 순간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감동의 맛. 많은 이들의 소울푸드로 거듭나고 있는 갈수록 생각나는 갈비 맛집. 대전에서 대박 갈비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냐고. 첫 번째 목적지는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쿵 하면 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사장님 부부의 환상적인 호흡을 쏙 빼닮았다는 그 갈비의 정체를 바로 살펴보자고. 최정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분이서 지금 준비 중이신가 봐요. 아, 그럼요. 저희 아내가 홀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주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면 환상의 콜라보 음식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 부부처럼 찰떡궁합 음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네. 음식인데요? 뭐 보시겠어요? 윤기가 반지르르. 싱싱한 선홍빛 장착한 갈비가 등장했는데요. 속은 촉촉하게, 맛은 부드럽게 염지시킨 등갈비입니다. 냉동된 상태로 해서 매장으로 가지고 오거든요. 요 냉동된 상태 고기를 이도시에서 48시간 숙성을 과정을 거칩니다. 뭐든지 음식은 기본이 중요하지, 기본. 야, 48시간의 기다림 끝에 탄생한 쪽갈비! 저희는 이제 7가지 쪽갈비가 있고요. 거기 이제 소금, 매운 간장, 갈비, 바베큐, 베이크, 핫베이크 갈비가 있습니다. 준비된 특제 소스를 더하기 전 염지와 숙성 과정을 마친 손질된 쪽갈비를 오븐에 구워주는데요. 쫄깃한 맛에 맛있는 바삭함을 더한 식감에 베이크 쪽갈비는 비법 파우더 반죽을 더듬혀줍니다. 모든 준비를 끝마친 쪽갈비가 향하는 곳은 바로 이곳! 일반 오븐과는 무언가 달라 보이는데요. 스팀을 그 같이 그 오븐만 오븐으로 해서 구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습도를 조정을 해주는 기계다 보니까 습을 주면서 그 고기를 굽기 때문에 겉은 되게 바삭하고요, 속은 되게 이제 드시다 보면 촉촉하고 그렇거든요. 그야말로 겉바 속촉인 쪽갈비가 이 오븐 안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차별화된 스팀 로스팅 시스템으로 트랜스 지방과 칼로리는 쏙 빠지고 육즙과 탱탱한 식감은 맛있게 살아나는 놀라운 효과. 비법 스팀 오븐 안에서 노릇노릇 맛있게 익혀진 쪽갈비의 자태. 촉촉함을 품었다는 속살을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자, 보이시죠? 이런 게 이제 빠져나오면서 이제 시커멓게 변한 걸 갖다 떼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완성된 갈비맛 쪽갈비. 입안 가득 수풀의 풍미가 진하게 전해지는 감동의 맛입니다. 계속해서 중독성 있는 칼칼함으로 무장한 매운맛 쪽갈비와 쪽갈비 본연의 맛을 가장 담백하게 전하는 소금맛 쪽갈비도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없던 식욕까지 돌아오게 만드는 쪽갈비의 향연은 계속되었는데요. 그윽한 향을 품은 바비큐 쪽갈비와 자꾸만 손이 가는 간장 쪽갈비도 있고요. 바삭바삭 먹는 소리까지 맛있는 베이크 쪽갈비도 사랑받는 메뉴입니다. 따로 준비한 그 반죽을 입혔기 때문에 겉에는 되게 바삭거리고요. 속은 되게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치킨하고 또 다른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고소함의 절대 강자 치즈도 색다르게 등장했는데요. 뚝배기 가득한 치즈의 클래스. 치즈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고요. 치즈랑 같이 곁들여서 그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따로 별도로 치즈를 판매도 하기도 하고 세트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치즈랑 같이 맛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장한 이것은 바로 쪽갈비와의 환상 호흡을 자랑하고 있는 찌개 재료인데요. 쪽갈비랑 같이 잘 어울리는 세트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찌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김치찌개, 해물순두부찌개, 동태찌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우러져서 이제 세트 메뉴로 같이 묶어서 나오는 이제 찌개라고 보셔도 되고 그 따로 단품으로 찌개 맛도 풍부하기 때문에 양도 많고 풍부하고 맛도 좋기 때문에
저게 따로 찌개로 이렇게 찾아서 드시는 손님들도 계십니다. 일곱 가지 쪽갈비의 맛에 다른 가지 더해지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야, 그냥 모든 재료를 그냥 아낌없이 다 넣으시네요. 그리하여 요 찌개 삼총사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우선 깊은 바다의 맛을 대표하는 꽃게, 새우, 홍합, 바지락, 오만둥이 등의 재료를 냄비 가득 넣어 목넘김이 부드러운 순두부와 함께 바글바글 맛있게 끓여낸 해물 순두부찌개와 속까지 시원한 칼칼 담백한 맛의 동태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큰한 맛의 절대강자 숙성김치가 국물 가득 우러는 밥도둑 김치찌개까지 쪽갈비와 함께 즐기는 맛있는 한상차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쫄깃한 맛에 더해진 속 시원한 칼칼함, 그 환상템에 푹 빠진 손님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뜯어야 제맛, 쪽갈비를 제대로 즐기는 손님들의 발골 실력에 절로 시선 집중,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갈비의 맛. 와, 즐기네. 손님이 드셨는데 어때요? 아,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게 딱 손질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한 입에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와, 이게 맛이 칼집이 나 있어서 그런지 이게 양념이 많이 배 있어요. 와, 양념이 많이 배 있어가지고 진짜 딱 먹었을 때 그 풍미가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와, 부드럽고 고소한 맛. 환상의 풍미를 선사할 쪽갈비와 치즈의 조합도 역시나 엄지 척. 식욕 자극. 양념의 맛을 더한 쪽갈비 단품의 맛도 언제나 일품. 진짜 쪽갈비를 감싸는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아, 그리고 게다가 이게 일곱 가지 맛이 있어가지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상차림 안에서 느껴지는 맛과 정성, 기분 좋은 든든함을 선물하는 대덕대로의 입맛 점령 쪽갈비 맛집. 이렇게 쪽갈비 먹고 이제 목이 좀 막힐 때 국물을 먹으니까 해물도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얼큰하고 시원한 것 같아요. 쪽갈비 좋아해서 쪽갈비집 많이 다니는데 그 중에서 여기가 제일 양념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제일 나은 것 같아요.